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솜나물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이 솜나물입니다. 나물이며 약초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왜 솜나물이라고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요 어린 순에는 어린 잎에는 아직까지 솜이 요렇게 양옆으로 덮여 있는 게 보이죠? 요 뒤에도 약간은 이제 아직까지 요 몸에 하고 요 뒤를 한번 보면은 뒤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그죠? 도화게 솜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솜털이 이렇게 그죠? 하얗게 요 앞에도 솜이 이렇게 옆으로 양 요런 부분에 아직 솜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잎이 성장하면은 솜털은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 이 접하시는 분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린 순일 때는 어린 잎이고 어린 순일 때는 솜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이게 없어져요. 지금 보이는 이것이 솜나물입니다. 솜나물을 한방에서는 대정초라고 합니다. 효능을 보면은 천식, 폐에 열로 기침할 때 쓰며 면역력을 높이는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순은 나물이며 천식에 좋은 약초입니다. 나물로 드실 때에는 쓴맛이 강하니 충분히 우려내시고 묵나물로 여러 나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약성이 좋은 솜나물, 특히 천식에 좋습니다. 여기 또 맥개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또 하고초 울풀이라고, 여기도 어린 순일 때는 나물이며 꽃차로도 드실 수 있고 각종 암에 좋습니다. 울풀 하고초 바로 옆에 울풀인 하고초, 항암에 좋은, 암에 좋은 꿀풀 하고초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꽃이 피어갖고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꿀풀의 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솜나물, 약초며 나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솜나물과 꿀풀인 하고초, 나물이며 약초입니다. 솜나물, 꿀풀, 하고초. 약초이며 나물인 하고초와 솜나물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